이상돈 의왕시장이 제27차 현장행정의 날을 맞아 겨울철 대비 안전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의왕시가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합종결식을 가졌습니다. 의왕시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와 조명장식을 설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왕시 시정뉴스 정혜란입니다. 의왕시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모바일 기업 콕콕 교실에 대한 참여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모바일 기업 콕콕 교실은 원래 집합교육으로 진행하던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비대면 형식으로 전환한 것인데요. 특히 이번 교육은 치매 환자가 아닌 일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총 10회로 구성되어 시범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진행한 치매 예방 활동은 만다라 색칠하기, 두뇌 건강 놀이 학습지 등으로 앞으로도 잡지 속 숨은 글자 찾기, 트리 만들기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기업 콕콕 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의왕시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그럼 2020년 12월 2차 의왕시 시정 뉴스 시작합니다.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불편사항을 점검하는 현장 행정의 날. 이번에는 겨울철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시설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12월 9일 김상돈 의왕시장은 제27차 현장 행정의 날을 맞아 고천육교 노후 승강기 보수 현장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현장, 겨울철 도로 상습 결빙 지역 및 자동 염수 분사장치 설치 도로 등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어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현장을 방문해 시스템 운영으로 불필요한 신호 대기 시간을 줄이고 교통 체증을 감소시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상돈 시장은 이번 현장 점검을 마치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며 안전한 의왕시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왕시에서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유대관계 증진과 업무 협력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2020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합 종결식이 개최됐습니다. 의왕시 사랑채 노인복지관과 아름채 노인복지관, 의왕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의왕시 집회 등 4개 수행기관의 2020년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합 종결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진행됐는데요. 올해 사업은 44개 사업단에 2,004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 한 해 일자리 사업을 직접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또 지원해 주시는 기관 모두가 사실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마무리라고 오늘 종결식을 갖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는 총 2,097명의 어르신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이에 의왕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조명 장식을 설치했습니다. 의왕시가 12월 11일 갈미 상업지구에 높이 4m 1개, 2m 2개의 대형 트리와 조명 장식을 설치했습니다. 의왕시는 상업지구에 크리스마스 트리와 조명 장식 설치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심신이 지친 시민들과 골목 상권에 따뜻한 위로를 전했는데요. 갈미상과 이외에 부곡 도깨비시장에도 설치된 트리와 조형물은 내년 1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의왕 게시판과 일자리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의왕 게시판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단속되는 3대 위반 행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피난로나 비상구에 장애물을 적치하거나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펌프, 수신반, 동력 제어반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불법 주차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의왕시에서 무료 치매 조기 검진을 진행 중입니다. 만 60세 이상 의왕 시민이라면 평일 9시부터 17시까지 의왕시 보건소 3층 치매 안심센터에서 무료 치매 조기 검진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이 필수인 사항으로 관련 예약과 문의 사항은 의왕시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의왕시에서 무료 법률 세무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이루어지며 법률 상담은 매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또한 세무 상담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예약 및 관련 문의 사항은 의회 법무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의왕시 생활개선회에서 도시농업과에서 진행한 과제학습활동인 퀼트 교육을 통해 제작한 마스크 목걸이 1,500개를 12월 8일 아름채 사랑채 노인복지관에 각각 750개씩 기증했습니다. 생활개선회 회원들은 마스크 목걸이를 전달하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개인위생관리 및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함께 홍보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왕 시민 여러분 모두 안전한 의왕시를 위해 연말 모임과 외출은 삼가주시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 관리에 보다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